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죠? 네, 뭐 살얼음이 얼 정도의 날씨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방탄 민주당, 이재명 방탄 국회.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방탄 조끼다 싶으면, 방탄 복이다 싶으면 그냥 달려가서 껴입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를 삭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슬쩍 띄웠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또 슬그머니 걷어들이는 이런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를 보면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직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당 대표직을 내놔야 된다가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요즘 재판받던데 그건 뭐 관계없는 거야? 그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다툼이라고 보고 부정부패에서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부정부패라는 건 뭐냐? 횡령, 배임, 뭐 착복, 뇌물, 제3자 뇌물 이런 건데요. 성남 FC 이런 게 제3자 뇌물. 대장동 이런 게 이제 횡령, 배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정부패 혐의가 되는 건데 그건 아직 기소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당헌 80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장동과 성남 FC에서 이제 배임과 제3자 뇌물로 딱 기소를 하면은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제1항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당직을 정지한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의 뭐 혁신위원회 가칭 혁신위원회에서 이 당은 80조를 아예 지워버리자 이런 겁니다. 개딸들을 등에 업고 당은 80조를 없애버리자.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그랬다가 아뜨거라 하고 또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논의할 계획이 없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하거나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서 이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이 혁신위원회에 취합된 다양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그로 인한 논란이 유감스럽다. 이제 이랬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당헌 80조를 삭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혁신위원회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해서 제외할 것이다. 이제 이랬습니다. 아무튼 친명계 쪽에서 바라보면은 당헌 80조가 이 계륵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목에 목구멍에 탁 걸린 가시 같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작년 8월 전당대회 때부터 크게 불거져 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친명계, 비명계가 당헌 80조를 놓고 아주 굉장한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이제 그러자가 친명계 쪽에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당헌이 제1항, 2항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사망을 하나 딱 만들어 놨습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정치 보복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직 정직을 취소할 수 있다. 당무위원회가
결정을 하면은 의결을 하면은 당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죠. 근데 이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어떤 기소장이 날라오더라도 당무위원회 열어서 아 이거는 정치 탄압이야, 야당 탄압이야. 그러면은 당 대표직 유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체포 동의안 이제 가결표 또는 기권 무효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 어떻게 헤아리냐에 따라서 뭐 40표 넘게 50표 가까이도 헤아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이다. 당헌 8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막 설레발을 치고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비명계 쪽에서 계속 이 당헌 80조로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이제 이 80조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자. 그랬던 건데 이게 워낙 논란이 거세고 비판이 커지자 슬그머니 이제 취소하는 겁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지금 당 지도부가 신뢰의 위기인데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과 관련 없는 일로 말을 바꾼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혁신위원회부터 해체해라. 당은 80조 삭제가 아니라 혁신위원회를 해체하라.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퇴진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첫 번째가 8말 9초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이 박지현 위원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무리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이재명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의 재판이 이제 진행이 쭉 되고 있는데 3월에만 세 번 이제 이재명이 그 재판장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이 1심이 9월 3일 이전에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판이 시작되고 6개월 이내에 제1심 선고를 하라는 게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이재명은 당선 무효형이 되고 국회의원직도 무효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항소심 대법원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그 8말 9초 이때가 매우 중대한 시기이다. 이게 이른바 이제 여름 초가을 늦여름 초가을 그때 이재명이 내려놔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특히 9월 달에는 정기국회가 있잖아요.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래서 올가을 정기국회조차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 동행할 수는 없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털고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8말 9초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제 비명계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겁니다. 연말에 이재명이 물러난다. 아니 퇴진 중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말에 비명계가 질서 있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쯤이면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공천 작업을 마무리를 하면은 그 뒤로 들어서는 지도부도 이재명이 아바타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의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다. 그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겁니다. 연말 이때쯤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놓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이재명한테는. 이재명 생각은 뭐냐?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그 말도 의원총회에서 했는데요.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났다는 말은 내가 총선까지 내 책임으로 치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선에서 이기면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바로 진입하겠다. 이런 거고 총선에서 지면 일단 내 정치를 일단 스톱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총선은 내가 공천권을 휘두르고 내가 총선에 총선거 대책을 마련하는 본부장을 실질적으로 여기 이 진행을 하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내가 맡아서 이 선거를 치러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꼼짝 마라. 공천도 내가 주고 선거도 내가 치른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있지요. 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고 했던 것, 이게 거짓말한 것 아니냐 이 재판인데, 두 번째 서증조사를 받았습니다. 채택된 증거에 대한 설명 절차, 이게 서증조사이거든요. 이제 검찰 쪽, 그 검찰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 김문기 처장은 핵심 실무였다. 핵심 실무 책임자였다.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대면 보고도 여러 번 했다.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여행도 갔다 왔다. 30끼 넘는 식사도 같이 했다. 특히 골프를 같이 쳤는데 유동규, 김문기, 그 다음에 이재명 셋이서 골프를 쳤는데 유동규는 따로 혼자서 골프 카트를 몰았고 그 다음에 김문기하고 이재명 둘이서 한 카트를 몰았다. 그때 김문기가 카트 운전을 했다. 그리고 김문기는 이재명으로부터 성남시장 표창장도 받았다. 그랬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했느냐.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주 출장 당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피고인 이재명이 김문기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김문기와의 관계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때 영상을 보거나 그때 사진을 보면은 이재명은 김문기하고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이 법정에서 나온 이 말을 듣는 순간 와 참 그 김문기 고 김문기 씨의 그 유족들이, 유가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모멸적이고도 명백한 2차 가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김문기 개발 1처장은 뭐 깃털이나 먼지 같은 존재였다. 그런 뜻? 그런 뜻이에요? 이재명? 이재명 대표님 그런 뜻이에요? 김문기 처장 정도 되는 사람은 내 주변에 600명 아니 6천명쯤 있었다. 나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가랑잎 같고 깃털 같고 먼지 같은 존재여서
눈도 마주친 적이 없어? 사진 봐봐. 영상 봐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참, 제가 김문기 처장에 관해서 그 대신 쓰는 유서라는 칼럼도 쓴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유족들하고도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마음이 매우 울적하고, 그런데요. 이거 명백합니다.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데요. 자, 법정 공방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치고, 이재명은 왜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을까? 순간적으로 이재명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휙 떠올랐길래 모른다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김문기 개발1차장이 해온 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해온 일, 그리고 그에게 지시했던 일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인이 된 바로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김문기 개발 1차장이 했던 대장동 관련 모든 일들이 그것이 이재명 나의 일이 될까봐 그걸 순간적으로 두려우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해버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일 정상회담 그 성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일본의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다. 그랬는데, 조공을 바쳤다. 뭐, 일본의 군홧발이, 자유도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짓밟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더군요. 이제 토요일 날또 뭐,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 집회를 또 연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장외 집회를 연답니다. 집중 행동 주관이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이재명이 직접 연설을 한다는데 여기에 본질은 이런 겁니다. 본질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주고받기.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줬으니 이러이러한 걸 내놓으세요. 라는 그런 거래를 하는 이런 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받았느냐, 이걸 따진다는 것은 이것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과 가서 나눴던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의 그 협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인 겁니다. 결단. 한일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실컷 협상에서 화해 모두 했다가 좌파 정권 들어오면 또다시 이게 되돌이표가 찍힌 듯이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죽창가를 울리고 이러한 한일 역사를 내가 이번에 끊어내겠다. 알렉산더 대왕이 얽힌 실타래를 단칼로 끊어냈듯이 이제 그런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